현재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시흥 씨는 특히 피해가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계지원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흥시는 약 2,5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 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별 5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한시생계 지원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